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뭐가 있냐면 크레모아펜 V600이라고 해서 충전식 무선 서큘레이터형 선풍기인데 이걸 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동계 캠핑 많이 다니잖아요. 캠핑을 다니는데 보니까 무동력 에코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코펜 자체가 뭐가 있냐면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자기가 동력을 없이도 스스로 돌아가서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난로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해요, 솔직히. 그리고 난로를 쓸수 있는 계절에만 그걸 쓸 수가 있고 보통 여름이나 뭐 가을에도 솔직히 뭐 비가 오거나 할때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공기 순환이 필요해요, 솔직히 텐트도. 근데 무동력 에코펜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크레모아에서 나온 그 충전식 무선 서큘레이터형 선풍기를 사게 됐어요. 오늘 이걸 리뷰를 할 건데요. 거금드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선풍기 잘안 샀는데. 근데 아무래도 동계 캠핑할 때는 이제 더운 공기 위로 뜨잖아요, 대류수단처럼 찬 공기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문제는 더운 공기 계속 위로만 올라가고 밑에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에코펜을 사야 되나 하다가 그래 이걸 천장에 매달아 가지고 공기 순환을 시키자 해서 저번에 한번 캠핑 갔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정말 따뜻하게 잘잔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걸 계속 써야겠다 생각 들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선풍기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게 충전식이다 보니까 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를 가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를 갔을 때도 이걸 사용하면 괜찮아요. 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오마 펜이라고 돼 있고, 이쪽 보시면 그 비너 있잖아요, 카라비너. 그리 걸어서 천장에 거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있어서 각도 조절이 또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일단은 이동이 편리한 손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저소음 DC 모터가 장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5핀 충전이 되고,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고, 1시간, 4시간 시간 설정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고 있으면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1박 2일은 상관없는데, 뭐 2박 3일 갈 때는 이 배터리를 또 충전하기 힘들다 보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전면 안전망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장점이라는. 자, 딱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완전 나중에.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를 보면 안전망 분리하고 제품 명칭 설명, 뭐 제품 사용법, 선풍기 뭐 이런 거, 이거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선풍기 한 번씩 써봤던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빼게 되면 일단 제가 이거 충전을 해놨거든요.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 사이즈는, 이게구나. 사이즈는 9cm, 폭 가로폭으로 9c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보면 14cm, 전체적으로 14cm 정도 되고, 이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너를 걸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 부위인데, 깔끔. 크레모아가 제가 그 랜턴 있잖아요, 크레모아 랜턴 그거 써보고 이게 처음 두 번째라 좋나? 이게 안전, 이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여기다 맞춰서 꽂으면 돌아가질 않네요, 보니까. 돌아가질 않네. 좋네. 이렇게 딱돼 있고, 그다음에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윗부분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고 풍속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누르면 충전 안 했나? 되네.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전원 스위치가 타이머 기능이네요. 풍속이 일단
2단, 3단, 그다음에 4단. 오. 근데 캠핑할 때 해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1단 정도 놓고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타이머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할수 있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하시면 사용하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위, 상, 하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놨을 때는 이 삼각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필요 없다 싶으시면 이걸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도 꺾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헐겁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각도, 그러니까 난로가 안, 열기가 안 가는 방향에다가 바람을 계속 쏠 수가 있어서 온도 유지하는 데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색깔이 그 때가 안 타는 색깔이다 보니까 사용한 데는 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끄고, 그거 보시면 이 뒷면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5핀 충전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외부 배터리가 됐을 때는 얘도 꽂아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그럴 때또 쓰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계절용 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쓸 수가 있고, 솔직히 난로 같은 경우에 만약 무동력 에코팬을 난로 위에 올려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로에다가 뭐 음식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난로에다가 음식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는 난로를 많이 쓰는데, 무동력 팬을 올려놓는 경우에는 뭐 화목난로처럼 큰 거였으면 뭐 공간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제 거는 테서 77을 쓰다 보니까 공간이 그 정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걸 사게 됐어요.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5만 원대다 보니까 부담도 없고, 뭐 백패킹할 때는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미니멀 캠핑을 가거나 뭐 오지 같은 데 갔을 때 충전식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크레모아가 점점 옛날 비싸고 참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점점 문명이 또이 길을 또 활용을 해야 돼요. 해야지 뭐또또 편안한 또 캠핑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와, 좋네 이거. 그다음에 바닥을 보시면 여기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질 돼 있어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번 보시면 여기 느낌이 이렇게 고무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동이 편하죠. 일단 아무래도 딱 빼서 얘는 얘대로 보관하고 얘는 얘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트라이포드에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삼각대에다 걸쳐놓고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쓸수 있겠지만 활용도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그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항상 글로만 썼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광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좀더 제가 많이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